건설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 크레인이 움직이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쌓이며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모습? 그런데 이제 건설은 현장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 무슨 말이냐고? 어릴 적에 블록놀이하며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어? 건물을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 그런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는 거야. 오늘은 상상을 실제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줄 OSC에 대해 설명해줄게.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OSC가 뭐냐고? 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공법. 말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난 건설이라는 거지. 현장이 아닌 곳에서 미리 제작하는 건설 방식으로, 쉽게 말해 건축물 부분 부분을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는 블록처럼 조립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고? OSC 기술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모듈화야. 맞아, 모듈러 공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건축물의 각 부분 부분을 독립된 모듈로 구성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합해 완성하는 거야. 모듈화가 성공하려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 또는 자동화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여러 건축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결국 공장에서 다 같이 만들어지지만 최종 결과물은 각자 개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듈화에서는 꼼꼼한 사전 엔지니어링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사실 블록이라고 하니 엄청 간단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도 각 모듈 간 간섭되지 않도록 시공 과정 또한 철저하게 계산되어야 해. 이렇게 제작된 모듈 하나하나를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 옮겨와 쌓아 올리면 공장에서 제작할 때는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작업해 품질을 높일 수 있고 현장에서 조립할 때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거지. OSC 두 번째 키워드는 건식화야. 일반적으로는 건설에서 시멘트와 물을 섞어 만든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습식 공법을 사용해. 근데 단점이 있었어. 겨울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열풍기 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지? 온도가 내려가 콘크리트가 얼면 강도가 떨어져 부실 공사가 되기 쉽거든. 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공사 자체를 하기 어려워지기에 기온과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건식화.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설 방식을 의미하지. 기온과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아 사계절 시공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시공 기간도 단축되고 인력도 줄일 수 있어.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 게다가 정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품질도 균일했어.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공 방식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해. 기존에는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공장에서 콘크리트 부재를 미리 제작해서 현장으로 운송, 조립해 공사를 했어. 그런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미리 제작하면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커서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또 한 번 만들고 나면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하지. 따라서 OSC 분야에서는 콘크리트라는 재료 이외에도 합성, 강판, 전단벽 등 다양한 재료와 구조 시스템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어. 마지막 키워드, 자동화야. 사실 건축은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 그런데 최대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해.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바꾸는 부분이야. 컴퓨터를 이용해 입체적으로 설계 도면을 완성해 더 많은 정보를 담는 BIM 툴을 활용하여 설계 자동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BIM은 단순히 건축물의 평면 도면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입체 설계도라고 볼 수도 있어. 설계 자동화뿐만 아니라 제작 및 생산 자동화도 포함되지. 설계 자동화를 통해 철근 가공 공장과 3D 데이터를 연계하여 철근을 자동 생산하는 것도 OSC 자동화라고 할 수 있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축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지.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현장 시공은 어려워지고 인건비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어. 그래서 건설업 자체의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이 시점에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OSC, 더 안전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을 고려한 건축의 미래, 바로 OSC라는 글자로 설명할 수 있지. 삼성은 업계 최초로 OSC 팀을 만들고 한창 연구 중이라고 해. 우리 모두 더 혁신적인 건축의 새 미래를 기대해볼까? 다음 시간에 만나.